네, 이 시각 현재 기관만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에 나서다가 지금은 순매도 규모가 줄면서 거의 보합권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수급별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전반적인 일정 살펴본 이후에 수급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수급상 의미 있게 봐야 할 포인트는 먼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수급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출구 전략이 되겠죠.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출구 전략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시험 테스트 과정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흔들어 놨었는데, 6월 증시 급락 나왔고, 7월 같은 경우는 좀 다독이면서 올라왔고요. 8월 들어서 또 논란이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양적 완화 축소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침 현상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하반기 어차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보시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한눈에 아실 수가 있죠. 주초 19일부터 20일 정도에는 별 이벤트가 없습니다만은 21일부터 20일, 23일 보시면은 우선 그 경제 지표를 보시면 중국은 항상 중요합니다. 중국 7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수행 지수가 있겠고 또 22일 목요일 같은 경우도 8월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뭐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일정을 보시면 역시 7월 FOMC 의사록 공개, 과연 어느 정도의 얘기가 오갔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이 있겠고 또 22일부터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매년 열리죠. 각국 중앙은행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우리 그 버냉키 의장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역시나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정 두 개를 보시면은 모두 출구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그 양적 완화 축소, 뭐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지속적으로 노출됐죠. 그래서 그 충격이 감소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매를 통해서 아마 적응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최근에 6월, 5월부터 해서 한 6월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월 이후에 6월에 상당히 크게 흔들렸던 외국인의 매도세 같은 경우가 지금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이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6조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가 회복되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1조 2천억의 어떤 대단한 규모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오늘 또 순매도에 나섰다가 이제는 5억 원 아주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오늘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이 시각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수급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뭐 가장 특징은 역시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글로벌 증시 지난주에 급락할 때도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왔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보시면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전에 왜냐하면 화학이나 온수창고, 금융 쪽에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방향을 모르겠고요. 자, 기관들도 뭐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매도, 뭐 전기가스,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방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어떤 종목별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외국인들 보시면은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SDI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기아차, 삼성중공업이 보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 SDI 쌍끌이 매수, 현대제철, 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모습을 놓고 볼때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소재주라든지 조선주들이 아직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수급에 어떤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예, 외국인의 매수 가장 중요하죠. 네.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출렁이고 종목이 출렁인다 그러면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단기 조정이 나올 때 상승 추세 종목 중에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때는 매수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실적이 우량한 어떤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가셔도 모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